경기도 광주 쪽이신 거예요? 아, 네. 어렸을 때부터. 어렸을 때부터? 네. 아, 고향은 어디? 대전? 아니요, 고향은 논산인데, 이제, 네. 근데 경기도 광주 쪽에, 네. 제 친구들이 보니까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, 지금. 아, 정말요? 네, 이 등치가 되게, 풍채가 되게 좋은 친구 하나 있는데, 네. 조금 등치가 못하긴 하는데, 네. 그래도 이 성품이 되게 좋은 친구라, 그냥 엄청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거든요. 네. 그 친구, 그러니까 광주, 산다고 하니까. 아~ 네. 그래서. 광주도 와보시고 하는 거예요? 네네. 고향은 논산인데, 길은 잘 모르는데, 그쪽, 뭐, 갈 일이 많이 있죠. 그래도. 아~ 네. 되게 좋네요, 그런 건. 네. 왔다 갔다 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. 근데 경기도 하면은 이제 공기가 다 되게 안 좋고, 네. 되게 살기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왜냐면 네. 시골 사람이라, 원래 고향이 논산이거든요. 원래 논산이라서. 저 얘기면 세 번째. 네. 진짜 회장 수사 너무 괜찮았어.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럼 어떻게 되시죠? 아, 저는 이제 인쇄 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. 네. 아니, 어떤 일인지 굉장히 잘 알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정한판 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선거 쪽 일을 많이 해서 선거 인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저희 간판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인쇄 쪽은 제가 좀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해서. 어떤 일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. 네. 어렸을 때부터 여러 사업 하셨다고. 네네, 그 얘기 하면서 들었는데. 친구들 이렇게 제가 쇼핑몰도 한 2년 했었고. 네. 대단하시네요. 지금은 그럼 무슨 일을?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프랜차이즈 이제 사업을 하다가 네. 그거랑 이제 또 인테리어 사업이랑. 아, 인테리어 네, 사업도 인테리어 지금 하고 계시는 네네. 거예요? 그래서 저희 공사도 제가 직접 네. 다 하거든요. 되게 열심히 산다는 거를 우리도 알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. 자부심 있는 거야. 멋있어. 좀 놀래하더라고요. 현장님, 전 현장님 진짜 오래 했거든요. 혼자 막 간판도 달고. 내가 메뉴만 안 갖다 주잖아? 그럼 주문 안 한다. 메뉴를 안 달라. 내 맛에 물 먹고 갈 수도 있어. 진짜로. 둘 다 긴장 너무 많이 했어.